우선 우리 비트코인이라는 이 최초의 산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 기술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데 금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버블입니다. 그런데 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위대한 발명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터넷이 바꾼 것만큼이나 큰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기술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 5분간 짧게 좀 브리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9월 달에 이제 뉴욕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본격화됐죠.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당시 유수의 이제 투자 은행을 퇴출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 테이블에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융 위기가 본격화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며칠 후인 2008년 10월 말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일본식 이름을 쓰는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암호학자들과 컴퓨터학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P2P, 개인간 전자화폐 지불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한 8쪽, 9쪽짜리 소논문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이야, 그래? 뭐 P2P로 뭐 전자화폐 만들었어? 이러고 말이지만 암호학자들과 컴퓨터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일종의 형용모순처럼 느껴진 거죠. 아니 어떻게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P2P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했냐면 사실 분산 컴퓨팅에는 그 198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의뢰를 받아서 세 명의 이제 뭐 레슬리 램퍼트라는 컴퓨터 과학자와 동료 두 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뢰한 연구를 하면서 비잔틴 장군의 문제라는 걸 정식화하는데요. 저 비잔틴 장군의 문제가 뭐냐면 네트워크 상에서 그냥 수평적으로 연결된 이 헤드쿼터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계들은 컨센서스 아주 높은 수준의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그래서 사실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분산 컴퓨팅 기술에 기반해 있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 즉 중개자를 둔 구조로 발전을 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묘령의 인물이 제기한 이 비트코인이란 것이 그런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P2P로 개인이 중개자 없이 중앙의 금융기관 없이 개인들끼리 장부 하나씩을 들고 화폐 단위를 주고받는데 그것이 잘 작동을 한 거예요. 개인들이 알아서 장부 기재를 하는데 그것이 블록체인이라는 형태로 비가역적인 데이터로 위변조 없이 한 9년간을 버텨온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무슨 방법을 썼냐면 기존의 그 한계를 지니는 분산 컴퓨팅에다가 암호학을 결합해가지고 그런 트러스트 네트워크,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 네트워크라고 하면 중개자에게 신뢰를 의지하지 않고도 거래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신뢰 네트워크입니다. 저 이제 머리가 아주 빛나는 저분은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를 처음 발명한 양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쓸 때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넷스케이프나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나 모자이크 같은 웹 브라우저를 썼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개발했고 지금은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미국의 또 유수의 벤처 캐피탈의 설립자인데 이런 양반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고 한 2012년, 13년부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원래 인터넷에 있었어야 할 어떤 그런 신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았어서 인터넷이 굉장히 약간 기형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그 인터넷을 신뢰 네트워크로 만들어줄 그런 기술이다.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고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